아, 안녕하십니까. 파플스톰의 둠3 나이트메어. 아니지, 둠3 악마의 부활. 나이트메어 난이도 실황 중계 2화 녹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위염에 걸린 것 같아요. 저번에는 술 마시고, 파마하고, 위염 걸리고, 진짜 너무 인생이 파란만장한 것 같습니다. 본죽 한 사발 들이켰고요. 원래 이런 체질이 아니었는데 군대에서 무슨 일이 있던 바람에 뭐 거의 반년에 한번 정도 이런 고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죽을 만큼 아픈 건 아니고요. 그냥 화장실 때문에 밖에를 못 나가는 게좀 불편할 뿐이지. 뭐별 문제는 없으니까 녹화는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작아졌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위염의 그 원인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판뭐 물론 난이도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최대한 뭐야 이거. 최대한 스트레스 안 받고 플레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최종 목적은 여기에요. 이거를 작동시키면 되는데 지금 건전지가 두 개가 없어서 작동을 못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목적은 건전지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과연 이 난이도를 스트레스 없이 플레이하는 게 가능할까요? 인간적으로? 1화 연재할 때만 해도 제가 어떤 뭐냐 마인드였는지 생각만 해도 정말 뭐 어떻게든 최대한 평정심으로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정심, 평정심. 원래 혼자 게임을 할 때는 그 감정 기복의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말을 하면서 게임을 하니까 확실히 그 데미지가 있네요. 어쩌면 제 몸이 이렇게 된 원인이 그동안 이어진 연재, 실황 중계 연재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너무 무서운 게임들만 했어. 하프라이프 1도 무서웠잖아요? 소리를 지른 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아, 별로 재미있는 방송이래. 녹화에 재미는 별로 없어지겠지만, 건강이 먼저이기 때문에, 잘, 마인드 컨트롤을 해보겠습니다. 어우, 이런. 이거 피할 수 있을까요? 없네. 여기가 어디야? 뭐야? 들어가자마자 이걸 때려서 폭발. 아이고 안 죽었다. 씨. 위염. 위염. 이러면 죽겠지. 위염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별로 좋은 추억이 아니라서 그냥 말겠습니다. 아우! 총든 적이 문제야, 총든 적이. 그쵸? 총든 적만 어떻게든 하면 아우 씨. 발사! 어이구 이런. 괜찮습니다. 아티팩트를 쓰고 있는 동안은 무적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돌아댕겨서 적을 빨리 제압해야지. 네. 아티팩트가 남아있을 때 빨리 최대한 많은 적을 죽이는 게 승리의 비결이랄까? 뭐 그런 게 있죠. 가만 있어봐요. PDA에, 여기 있다. 937이네요, 937. 이거 지금 여기 이게 937이거든요.
잠깐 내용물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937 사건 탄알? 필요 없어. 더럽게 많이 있습니다. 안 먹어요. 어차피 좀 이따가 여기로 돌아와야 할 일이 있으니까 그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니군요.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여기가 길입니다. 937 아우, 속 쓰려. 어저께 밤에요. 저녁 9시에 나가갖고 갤포스를 사왔어요. 그 토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약국이 문 가까운 집 약국이 문을 안 열어서 얘는 왜 또 문을 안 여냐? 문 열어. 아, 뭐야? 아무튼 그걸 안 열어서 조금 멀리 있는 데까지 갔다 왔는데 그거를 9시에 사와갖고 그 3시간 만에 네 통을 다 먹었습니다. 그만큼 속이 안 좋았어요.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여러분들은 절대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아픈 게 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참 여러 저한테도 참 여러 일이 있었는데요. 특히 군대에서 그러잖아요. 아픈 건 죄라고. 근데 아픈 건 죄가 맞는 것 같습니다. 빌어먹을. 어디야 이거? 길이 어디였는지. 아 잠깐만요. 오토세이브가 있었죠. 퀵세이브 말고 오토세이브를 한 게 있었습니다. 아이씨. 이거군요. 으흐. 자, 열고, 잡고, 잡, 아, 이런, 젠장. 이러면 안 되는데. 잡고, 얘 잡고, 벌과 소환되는 거 빨리 잡고, 뒤로 쭉 빠져서, 안정감 있는, 술탄. 나도 뭔가를 던진다! 안 죽었다! 네, 한 놈 잡았고. 으앗! 아우, 씨! 저 몬스터가 저렇다니까요. 장전하고, 아티팩트 쓰고, 잡고, 잡고, 여기 있는 좀비 잡고요. 벌가 잡고, 한 놈 더 있을 텐데? 아, 소환되는군요. 나오자마자 잡고, 뒤로 빠지면서 잡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요, 있잖아요, 원작보다 확장팩이 더 쉬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일단 한번 싸워요. 죽든 말든. 대신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이렇게 한 번에 얻는 거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다시 시작해서 그 같은 구간을 죄송합니다. 같은 구간을 그 이번에는 한 번의 피해도 없이 잘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은 확장팩이 더 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도. 다만 그 조건이 붙겠죠. 세이브 로드를 좀 오래 많이 해야 된다는 거. 뭐 그런 단점 있겠지만 뭐 그런 게 단점이겠어요? 무슨 세이브 로드가 옛날 무슨 해저드처럼 세이브 숫자가 제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세이브 하고 싶으면 하고 로드 하고 싶으면 하고 이러는 거죠. 뭐야? 아 이런 한 명이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저에겐 아우씨! 어디서 배워 쳐먹은 버릇이니? 아 여기 있다. 없는데? 아 여기 있군요. 멍청한 것. 그럼 저 멍청한 것에게 당한 저는 더 멍청한 건가요? 멍청이 꼬리를 무는군요. 10분 경과했습니다. 뭐야 뭐야 벌가
네, 여기 뭐야? 아, 여기도 배터리가 필요하네요. 배터리 성애자들 같은 놈들. 아이쿠 이런. 이거 괜히 쓴 게 아니고요. 저쪽 가시면 적들 또 나옵니다. 이거 열면요. 뭐야? 네, 적들 엄청 나올 거예요. 가뿐하게 잡고 건전지 빼면 딱 벌가가 나올 것만 같은 더러운 기분. 좀비는 수류탄으로. 아, 또비. 아, 이런. 어떻게 이 너무 그 계산이 잘. 계단에 딱 부딪히면 뒤로 다시 굴러오네요. 진짜 뭘 믿고 저렇게 잘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뭐 있나? 이메일. 없네요. 이건 아까 봤던 거고. 없는 걸까요? 찾아볼까요? 428776 저거는 아닙니다. 비번. 비번. 아, 뭐 일단 배터리 하나 얻었으니까 돌아가서 이런. 안 돼. 어, 이런. 아, 씨. 총 쏘는 애들이 가장. 어우, 씨. 한번 때려서 경직을 주고. 네, 이제 여기다가 배터리 하나 끼우면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합니다. 이걸 타고 2층으로 올라가시면 아티팩트가 하나도 없네요. 진짜 본편 플레이 할 때는 진짜 깜짝이야. 본편 플레이 할 때는 맨날 3개 아니면 2개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역시 나이트메어다 보니까 무서워서 자꾸 이걸 쓰게 되네요. 아, 진짜 하느님. 자꾸 샷건 탄알만 지금 나오고 기관총 탄알이 안 나와서 지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PDA가 있네요. 이걸 먹으면 분명 뭔가 날라오겠죠? 네, 벌간에 자. 벌간은 뛰지만 않으면 뭐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아마 없네? 아까 그 캐비넷은 비번이 대체 뭐였을까요? 여기로 왔었나? 여기로 가야 돼. 아우, 이런. 마이크로 컨트롤! 오, 예. 벌가다. 벌가, 벌가, 벌가. 벌가. 니들만 던지는 거 있냐? 나도 있거든. 네. 광속 세이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체력이 아니고 이거예요, 이거. 서브머신건 탄알. 의외로 이게 벌가한테 잘 먹힌다는 게 알려지면서 세계적으로 서브머신건 총알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 미니게임입니다. 계속 잡으면요 점수가 늘어납니다. 그분입니다. 이게 시대적 배경이 2200년인가 하는데 이런 게임을 하고 있군요. 이거 잡다 보면요 그 칠면조가 아니고 다른 게 나오거든요.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갑자기 고전 둠이 하고 싶네요. 왜 이렇게 안 나와? 모르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시간이 아깝네요. 여기였나? 아니고 여기. 네, 여기. 아, 아오. 지금 엄폐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죽인다 진짜. 갑자기 둠 머니 하고 싶네요. 고전 둠 머니. 이거 조금 짧게 끝내고 보너스 형식으로 옛날 둠을 한번 플레이 해볼까 하는 생각을 없지 않아. 오야. 없지 않아 해보겠습니다. 하고 싶은 게임을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만큼 해야지 게임에 참된 의미가 아니겠어요? 네, 저기 보시면 그 뭐야 배터리가 있습니다. 배터리 먹으러 가겠습니다. 으흐.
미쳐버리겠다. 그래도 위험이요 장염보단 낫습니다. 장염은 진짜 인간적으로 최악이에요. 그냥 몸에 있는 수분을 다 싸는 느낌이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아, 최대한 스트레스 안 받게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지금 비명 지르지도 않잖아요. 아, 저는 제가 게임을 하면서 그렇게 비명을 많이 지르는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하는 건데 제가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게임이. 게임을 하는 게. 근데 어쩌다 보니까 정말 소리를 많이 지르더라고요. 아는 장소에서도 막 비명 지르지, 막. 뭐, 아무튼. 그래서, 뭐야. 뒤에도 있네. 뛰지만 마, 뛰지만 마. 갈아땅. 이걸 누르시고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봤던 그 아저씨는요 이미 죽어있습니다. 핏자국이 막 보이죠? 따라가 보시면요 죽어있어요. 아티팩트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밑으로 내려가시면 짠 짠. 네. 오,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다음 챕터로 가겠습니다. 확장팩은 원작은 그 챕터 이름만 봐도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았는데요. 이 게임은 별로 플레이를 안 해서 그런지 잘 모릅니다. 그냥 뭐 되는 대로 플레이 해보죠 뭐. 이런. 뛰지만 마, 뛰지만 마, 뛰지만 마, 얘들아, 얘들아, 진정해. 워워워워, 진정해, 존슨. 이건 뭐야 대체? 뭐야? 자, 이제 체력이 닳기 전에 빨리 달려보도록 하죠. 체력이 닳기 전에 빠른 속도로 게임을 진행하는 센스. 이벤트 장면입니다. 아직까지 이 장소에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놀라운 일이네요. 이 둠3 엔진은요, 엔진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러니까 사람 표현이 조금 이상합니다. 머리도 엄청 각져 있고요. 머리카락 때문인지 다들 머리 스타일이 저렇습니다. 대머리거나 해병머리거나 지금 보이는 저 엘리자베스 박사도요. 머리를 되게 묶고 있거든요. 뒤로. 네. 그러니까 머리카락 표현에 매우 약하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뒤에 가갖고 레이지 같은 경우는 이쁜 역해도 많이 나옵니다. 레이지도 연주하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프레임이 엄청 안 나오더라고요. 섀도우 플레인 먹히지도 않고. 그래갖고 연재를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충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쟤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둠인데? 둠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그래갖고 이제 다른 구역으로 지금 말이 없어져서 죄송합니다. 카톡하고 있었습니다. 카톡. 누가 애니 보다가 새벽 5시에 잤다네요. 미친놈의 시기. 참고로 그 애니는 제가 추천했습니다. 엄마야! 자, 위로 올라가시면 지금 맵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고 있어요. 뭐야? 벌벌벌벌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벌가. 아우! 그래서 이름이 벌가인가? 아, 잠깐만요. 카톡 좀 잠깐만. 네. 리얼 꿀잼이었다고 합니다. 뭐, 비록 제가 만든 애니는 아니지만, 재밌게, 제가 추천한 애니를 재밌게 봤다니 기분은 좋네요. 뭐, 지금 굳이, 뭐, 그게 무슨 애니인지 말할 필요는 없겠죠? 지금은 둠3를 하는 시간이지, 애니 리뷰를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요. 아우! 똑같이 죽었네. 아, 장전. 타나릴발 장전. 새삼스레 생각하는 건데, 이 더블 배럴 장전하는 모션 정말 멋있습니다. 둠2 때도 그랬죠? 이걸 피하고, 냈다. 안전하게 죽였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굉장히 한 번 죽고 다시 시작해서 깨고 이러니까 오히려 지금 게임은 더 부드럽게 진행하고 있달까? 아, 안 돼. 아니래요, 마마. 아니 됩니다. 인프는 오른손으로만 파이어볼을 던지거든요? 근데 벌가는 왼손 오른손 다 쓰네요. 아, 빗나갔어. 아하. 뭐야? 어찌 이럴 수가. 아, 두 놈이네요. 이놈의 그린 고블린 놈들. 그린 고블린! 스파이더맨은 다 열러버릴 겁니다. 자, 스피디하게 진행 한번 해봅시다. 스트레스 받지 않고 시원시원하게 달려봅시다. 하하하하. 시원시원. 시원시원. 시원시원하게 아우. 의외로 플레이가 부드럽게 잘 됐는데? 다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얘를요, 이걸로 잡고, 얘를 이걸로 잡고, 얘를 이걸로 잡아요. 그 다음에, 아우. 알았어. 방법 알았어. 다 죽었어. 이제 저의 모든 스토리가 머릿속에 입력됐습니다. 아, 얘 안 죽었네. 참고로 물건 던져도 죽습니다. 다만 그런 걸 쓸 정신적 여유가 없는 것 뿐이죠. 어? 슛! 네, 안정됐습니다. 스테빌라이저. 아, 무슨 얘기 하려고 했는데 정신없어서 까먹었네. 처음 위치로 돌아왔어요, 지금. 뭐, 근데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걸 열어주세요. 카드키를 언제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아마 이벤트 장면에서 받았겠죠? 아까 들어오자마자 여기서 PDA를 하나 먹었거든요? 이게 이 문 여는 겁니다. 반드시 챙겨야 됩니다. 자, 드디어 체인건을 얻었습니다. 서브머신건 없는데 체인건이라도 챙겨야죠. 으흐! 조금만 더 하면 이 챕터 끝이니까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갔으면 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무슨 길이 있어요. 원래 여기가 그 제가 맨 처음에 말했던 원작 확장팩하고 BFG 에디션 확장팩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원래 여기 딱 오시면요, 헬멧이 있어요. 왜냐면 이 안쪽이 독극물로 이렇게 가득 찬 장소라서 헬멧을 쓰고 이 산소가 모자란 상태에서 계속 돌아다니는 그런 커리큘럼이거든요. 근데 그 저보다 이 잘 아시는 어떤 분 말에 의하면 BFG 에디션에 오면서 그 난이도 조절을 많이 했는데, 말하자면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구간을
안실화하게 그 교체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여긴데요. 저는 여기를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 산소 모자란 그 쫄리는 느낌이 이 구간의 그 아이덴티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왜 확 없애버렸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분노의 아씨. 아무튼 그래서 산소통 먹는 재미도 없어지고 뭐 막 쫄려갖고 막 많이 막 달리는 느낌도 없어지고 그 뭐냐 아 쟤 빨리 죽여야 되는데 쟤 뭐하는 거야 쟤 아무튼 그 막 빨리 막 달려야 되는 느낌도 없어지고요 저 뭐야 여기 헬멧 쓰면은 조금 소리도 먹먹해지고 시야도 약간 좁아지고 이런 재미 꿀재미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 없애버려갖고 완전 실망입니다. 저 다 어디가? 근데 지금 체럽 얘기를 안 했는데요. 얘네들도 이 게임에서 나오긴 하지만 완전 개허접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좀비 잡으면 그 산소통을 줘요. 그 산소통을 막 먹으면서 이 난관을 막 벗어나야 되는 재미가 있는데 그런 재미를 완전 쌈싸먹었습니다. 정말 이거는 유저가 이 부분을 짜증난다고 했던 유저가 잘못했거나 아니면은 그런 유저들의 징징거림을 받아준 제작사가 잘못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후 아우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겁나 배아프네. 위장이 반토막 나는 기분. 정말 싼마이 하죠. 위험에 걸려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의 이 고충을 이해하실 겁니다. 아우 다롱들이 와라. 쟤는 뭐 움직이는 거에 규칙이 없어. 인프 같은 건 규칙이 있는데 얘네들은 뭐 체럽, 벌가, 마고트 이런 얘네들은 뭐 이건 뭐 움직이는데 뭐 줏대도 없고 개념도 없고 아유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아우! 아 여기 끝부분에서도 맨큐버스가 나올텐데 마이크로 사이드스텝! 네. 쟤는 이제 규칙만 알면 엄청 쉬운 몹 중에 한 명이라서 자 여긴 또 뭐가 있냐 아따 아우 안돼! 이게 아닌데! 이런 게 있어요. 중력권이 1번이거든요? 근데 1번에 주먹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력권을 꺼내려고 하는데 주먹을 꺼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고 맙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좀 간단해요. 중력권 키를 따로 배정하면 되지. G. 아 그래야겠네요. 중력권은 G로 나왔고 하프라이프처럼 중력권은 G로 나서 필요할 때마다 빠른 속도로 꺼낼 수 있는 그런 센스를 발휘해 보도록 합시다. 아, 왜 잠깐만. 아예 이게 안 돼 있네요. 주먹하고 중력권이 같은 번호에 그냥 내장돼 있네요. 이런 미친놈들. 벽신 같은 놈들. 이 재밌는 챕터를 지울 생각은 어디서 그렇게 깜찍하게 해와갖고 중력권을 감히 주먹하고 같은 장소에 놔도 이거 진짜 능지 처참감입니다. 둔포 하고 싶다. 울펜슈타인 예약하면 둔포 베타 준다면서요. 근데 그거 멀티 베타 아닌가? 멀티는 관심 없습니다. 멀티 플레이 안 하는 사람입니다. 네! 다음 구역 안 하겠습니다.
정신적으로 매우 지쳐 있습니다. 저는 지금 어저께 새벽 5시에 잤어요. 아파서. 위염 걸리면요, 이게 똑바로 누워서 못 잡니다. 옆으로 자야 되거든요. 왜냐면 똑바로 자면 이렇게 배가 눌려갖고 더 아파요. 그래서 이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게 기울어서 자야 되는데, 아 졸려, 갑자기 졸리네. 근데 일단 아까 해보려고 한건 해보 아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아 이게 아니지, 이거지. 해보려고 한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짠, 전설의 둠투. 아 이게 지금 게임 소리는 안 늘어났는데, 아씨 말이 안 나와. 그냥 닥칠게요. 가만히 있겠습니다. 자, 둠투. 게임 소리 하나도 안 들리네. 둠투. 이 BFG 에디션에 수록된 둠2는요, 키보드 마우스를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완벽하게. 그래서 더욱더 실감나는 플레이가 가능하죠. 어디 언제까지 플레이를 해볼까? 아이고. 더블배럴 샷건만 한번 먹어보고 종결하겠습니다. 야, 납작해져라. 이런 신기한 게임이에요. 그래픽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게 20년을 훌쩍 넘었거든요, 게임이. 근데도 재밌습니다. 총 쏘는 것도 재밌고, 적들하고 싸우는 것도 재밌고, 또 파고드는 재미도 있고, 무서운 재미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정말 세월을 초월한 게임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뭐 비록 게임의 유명성에서 기인을 한 얘기겠지만요, 이 게임이 재미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죠? 뭐 괜히 유명한 게임 혼자 욕하면 다굴리 먹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욕먹는 게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게임을, 아, 전 재미없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죠. 너무 어릴 때 플레이를 해서 추억 보정 같은 게 들어갔거나, 아니면 이때가 게임이라는 장르의 초창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신격화 같은 게 되어 있다가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아무튼 원인은 무궁무진한데, 가장 단순한 원인은요, 게임이 재밌으니까요.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요즘 게임들도요, 이렇게 타격감 잘 나오는 게임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타격감은 1차적으로 소리로 다 잡을 수 있거든요. 모션이 어떻게 됐든, 뭐 총이 뭐든 간에 소리로 일단 90%는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게임들을 겉멋만 들어갔고 실제 총소리를 녹음하느니 뭐니 하느라 완전 총게임인데 총을 보여준다기보단 그냥 연출이나 보여주는 거죠. 뭐 시잘데기 없는 스토리만 보여주고. 네,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게임들도 뭐 하긴 하지만 재밌게 하진 않습니다. 웬만한 게임은 1회차 하고 안 해요. 좀 뭐냐, 파고들지를 않아요, 요즘 게임을. 왜 그럴까요? 게임할 시간이 없어지다 보니까 많은 게임을 해보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걸 수도 있겠고, 뭐 역시 원인 역시 무궁무진합니다만, 굳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길이 어디냐는 거죠. 길이 어디야? 사실 저는 이 게임 엔딩을 못 봤습니다. 자력으로. 이 게임 뭐지? 엔딩을 보긴 봤어요. 벽면에 그려진 악마 그림에서 막
외계인이래. 괴물 튀어나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그 누구 목 걸려 있고, 그게 누구라더라? 존 로메로였나? 누구였나? 아무튼. 근데 그거를 자력으로 거기까지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 게임이 은근히 길 찾기가 엄청 힘든 게임이에요. 열쇠도 막 겁나 많고. 아무튼, 어려운 게임입니다. 지도 시스템이 있긴 있는데, 별 쓰잘데기는 없죠. 어떻게 보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에이씨. 진짜 지금 해봐도 이렇게 그 컨트롤의 재미로 승부하는, 이런 게임이 뭐 연출이 뭐가 있겠어요? 당시에 또 연출 같은 걸 신경 쓸 스펙도 없었고, 왜 갑자기 지금 자꾸 고전 게임 찬양으로 얘기가 흘러가는지 모르겠는데, 뭐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밖에 안 나네요. 아, 진짜, 둠3랑 비교해도 꿀리지 않을 만한 재미구나 하는 거를 느낍니다. 그만해야지. 자, 이걸로 이번 연재 끝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열심히 둠3나 하겠습니다. 아우씨! 네. 안녕히 계세요.